이 사교 댄스, 이 춤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, 도움이 된다.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치매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? 아,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0년 단위고 100년 동안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샘플 중에 치매 방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, 유일한 운동이 바로 댄스입니다. 모든 유산소 운동이 제로를 나왔어요. 제로. 그렇군요. 그다음에 24% 26%가 나온 것이 독서, 바둑, 체스 같이 머리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. 근데 운동이란 운동 중에 하나도 치매 방지를 하는 것이 없어요. 근데 남녀가 손을 잡고 하는 이 댄스 하나가 바로 76%의 방지를 하는 겁니다. 네. 너무나 대단한 운동이죠. 아니, 엄청난 사실이에요. 전 처음 들었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라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, 그럼요. 그거를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박사님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맞아, 춤추다가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있지? 이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 내가 그렇죠. 예를 들어 밥 하고 있다. 내가 뭐 하고 있지? 설거지 했나? 뭐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춤추다가는 안 잊어버리니까 최고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도 아니고 무려 100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라고 하니까 왠지 신뢰가 가는 것 같은데 이 치매 예방 외에도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? 사실은 저는 이제 댄스를 하면서 치매 예방에도 좋지만 우리가 남녀간에 하다 보니까 손도 한 번 더 씻고 거울도 한 번 더 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자세도 예뻐지고